요번에 저희가 버즈에게 한번 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버즈전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좀 무서운 감은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스코어는 3대 1 정도고요. 선봉전이 진짜 중요한데 미나모드가 형건이가 많이 연습했거든요. 항상 이겨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길 것 같아요. 레드에서 실험 빌드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번에 꼭 그걸 써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좀 연습을 안 해서 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미친 듯이 연습해서 꼭 이기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꼭 이길 거예요. 정석이가 오크전을 준비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결에서 나엘과 붙게 됐는데 10점입니다. 너무 신중히 게임을 해서 아쉽네요. 선봉전을 생각지 지게 돼가지고요. 조금 저희 팀 직전에 좀 많이 차질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나엘이 많으니까 좀 많이 준비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요번 판도 무난히 따낼 것 같고요. 형이 한 대로 연습 좀 많이 왔으니까 올키라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사랑이가 오경기 선수한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 것을 사랑이가 복수도 하고 싶어 하고 요번에 지면은 저희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고 요번에 만약 사랑이가 올키를 한다면 오늘은 MVP죠. 네, 풀세게 준비했다는데요. 뭐 나이전 어차피 많이 해봤고 경험도 많고 경험 많으면 토틀락이고 저번에 한번 이겼었으니까 이번에도 이겨야지. 올킬 당할 수 없잖아. 무조건 이겨야지. 정기가 역올킬 할 거라 믿습니다. 다음엔 진짜 실수 미치겠어요. 실수 안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꼭 복수해야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온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는 제가 저번에 실수해서 진 것처럼 이번에는 오정기 선수가 실수해서 진 것 같습니다. 이번 ST를 꼽았고 결승에 한 발 더 먼저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가 펼쳐졌던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터닝포인트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오늘은 CTV3 패자조 준결승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ST클랜과 라스트클랜이 맞붙은 가운데 현대스코어는 1대1로 네. 아주 팽팽한 경기인데 자, 이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그야말로 중견 대 중견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ST클랜의 중견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중견으로 등장을 할지 어떤 선수가 노재우 상대할지 궁금합니다. 화면 보면서 확인하시죠. 자, 1라운드 경기에서 전용홍준이 구영농을 꺾더니 두 번째 경기에서는 노재욱이 반대로 전홍준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전홍준 선수가 블랙철이 됐습니다. 자, 선봉이 무너진 지금 ST클랜에선 중견이 등장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중견으로 과연 어떤 선수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라스트가 들어있듯이 같은 언데드로 맞불 작전을 놓을 수도 있고 네. 일리오스라는 점에서는 차순재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장훈 선수는 또 일리오스2에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니까 누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동민 선수도 전혀 부족한 언데드 유저가 아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트클랜의 중견. 과연 어떤 선수로? 장용석 선수. 와, 장용석 가드가 중견에서 등장을 하네요. 노재욱을 상대로 장용석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벤치 멤버 중에 어떤 선수가 올라와도 네. 뭐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중에 장용석 카드를 내민 ST클랜. 자, 과연 장용석 선수는 또 어떤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장용석 선수 먼저 만나보시죠. 자, 중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장용석과 ST는 현재 하나죠. 장용석 선수의 중견 등장은 또 이번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네, 뭐 물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이죠.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프라임 리그 3위 아니겠습니까? 장용석 선수. 네. 게다가 리그 중에 뭐 언데드에게 약한 모습은 거의 보여주질 않았고 뭐 천정용석 언데드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준 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게다가
1, 2호수 2에서 경기수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 맵별 그리고 상대 종족별 모든 면에서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싶고요. 단 이제 장우 선수가 프라임리그 3 이후로 좀 많이 쉬었죠. 경기를 쉬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 학교 다니는 선수인 만큼 계약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피곤함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이제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용석만큼 그 신뢰성 있는 나이트 플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연습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용석 선수 ST를 또 결승 무대에 올리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용석 선수가 그리고 또 그 CTV 성적은 1패인데 그 네. 1패를 홍승만 선수에게 1, 2호수 2에서 당했었던 그렇죠. 그런 1패거든요. 그래서 1, 2호수 2에 대한 맵 연구는 충분히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도적 선수를 상대로 제대로 경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언급하신 대로 세 번째 전장은 1, 2호수 2입니다. 맵 보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1, 2호수 2에서의 장영석 대 노재욱은 어떨까요? 네, 그 동안에 1, 2호수 있었던 나이트엘프 언더리전 뭐 대부분의 경기가 주로 스카이 나이트엘프 스카이를 가고자 하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택 뭐 막멀티라 그러죠. 1, 2호수에서 서로 간에 같은 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쪽이면서 동쪽이면 동쪽 이런 식으로 위치했다 하면 강 건너 지역을 전부 다 확장을 하려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나이트엘프고 네. 그 중간까지 과정에서 언데드가 뭐 고울 견제든 과거의 견제든 혹은 뭐 그 옵션 타임 러쉬를 하든 간에 그 타임이 피해를 주지 않으면 완전히 그 자원에 의해서 뭐 키메라가 뜨고 뭐 5만 개 다 뜨면서 네. 언데드가 제압이 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는데 예. 주로 그것도 네. 이제 1경기 때 말씀드린 장재호류의 장재호식의 스카이 네. 나엘이 굉장히 언데드의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마 노재호 선수도 머릿속에 뭐 지금은 같은 팀이니까요. 또 거기에 대한 뭐 힌트나 팁도 많이 얻었을 거고 만약에 장우 선수가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장우 선수는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오늘의 경기가 물론 그 주연급이었던 전홍준이 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경기 흐름들이 다 좀 예,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독특하게. 이제 이번 경기 좀 독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1에서의 중견 대 중견전입니다. 장용석 대 노재욱, 노재욱 대 장용석의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 MBC 무비스의 CTV3 배자서 준결승 그 세 번째 전장. 네, 세 번째 무대에는 장용석과 노재욱이 메인입니다. 네. 자, 장용석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봐도 역시 귀엽네요. 예. 일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과 또 이 그렇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장용석 선수. 네. 나이트엘프의 실력 과시하겠죠. 장용석을 안 좀 다 알고 있죠. 귀여운 얼굴에서 나오는 플레이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그렇죠. 저희 임무랑은 노재욱 선수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오늘 노재욱 선수 위에 언제든 현재 1승을 따놓은 상태입니다. 장용석을 누르고 오늘 또 한 번 그 올킬의 주심을 네.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만나보니까 그 앞선 경기가 좀 쾌승 아니었습니까? 네. 마지막에 확 하고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기분이 고무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들어갑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11시 쪽이죠. 나이트엘프 프리덤 웨라 장용석. 장용석 선수의 11시 쪽 그리고 대각선입니다. 멀리 대각선에 위치한 5시 쪽 노재욱 선수의 언데드. 이제는 노재욱 선수가 아예 네. 먼저 굿데이트 다이라고 이 없는 승리의 자신의 사인으로 오늘 압승이 좋았으니까요. 네. 날리니까 장용석 선수가 웃습니다. 시카고 웃고 재밌네. 이 선수들끼리도 친하죠. 그렇죠. 지금의 그러나 위치는 장우 선수가 웃어도 좋습니다. 1, 2호수에서 가장 먼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 2시, 7시보다 지금의 저 11시, 5시가 조금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그걸 이용해서 언데드도 무한 확장할 수 있겠지만 무한 확장한 이후에 서로 백백 싸움을 했을 때 주로 나이트엘프가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겠고 아무튼 간에 네. 지금의 거리로 봐서는 장기전도 예상이 짓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프라임리거들 뿐 아니라 1, 2호수2라는 전장 자체가 많이 또 재해석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용석 선수 뭐 당연한 거고 노재욱 선수 또한 1, 2호수2에서의 경기는 굉장히 많이 또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양질의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를 합니다. 노재욱 선수의 초반 빌드오더는 뭐 무난하고요. 예. 어클라이트 정찰 가면서 뭐 크레트 그리고 이제 지구랏 알타 올라가는 순서가 정상적이고 네. 장용석 선수는 지금 역시나 중립 영웅 비스트마스터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 외에는 엔션 오버가 빨리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엔션 오버가 좀 비교적 빨리 올라가면 뭐 아처 활용하면서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아처를 그냥 건너뛰고 아처 체제 건너뛰고 헌트리스. 네, 헌트리스 올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수의 헌트리스를 운영하면서 뭐 멀티하면서 동시에 찌르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엔 대충 사냥할 만큼 병력만 갖추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과 조우했을 때 딱 그 어느 정도 싸움에 될 만한 병력 규모만 유지를 하면서 뭔가 다른 유닛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유닛. 예. 그것은 역시 뭐 AG 업그레이드 되고 난 이후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언데드는 구울이죠, 초반은. 구울. 예. 자, 비스트마스터 역시 생산을 했습니다. 장용석의 선영웅 비스트마스터. 길베스트 조언 해내고요. 러시거리가 대단히 멀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선 비스트마스터 투어 운니 헌트리스로 압박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운영을 지켜보죠. 그 레벨업은 참 용이하게 될 것 같아요. 한 2만 4렙까지는 무난하게 사냥이 될 것 같은 뭐 예상됩니다. 아처가 없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네요. 느릴 수 있겠네요. 한순간에 근데 가속을 받죠. 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일단 대각선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유닛이 되는 것이겠고 자 중요한 건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해가 거듭될수록 느끼는 것은 경기 운용입니다. 선수들의 그때 그 현장감 또 연습할 때의 그 경기 운용법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그게 또 관건이 되지 않겠어요? 오조 선수는 지금 중앙에서 그 룬 오브 마처를 노리는 사냥 코스를 잡은 것 같고 네. 두 개째 사냥 시도하고 있죠. 근데 겹칩니다. 근데 겹쳤을 때 지금 당장 맞습니다. 아처가 없고 필리만 있기 때문에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가 있어요. 경험 줬어요. 이 초반 첫 만남. 저 두 팬더 중에 어떤 팬더가 마처를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지금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한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성기 선수로 보이네요. 아예 잘 골라냈는데 루노브 마처는 루디오 선수가 확보한 것을 보였고 예. 경험치 스틸은 했습니다. 장용석 선수가 했어요. 아닌데요. 루노브 마처 장용석 선수가 먹었네요. 장용석 선수인가요? 장용석 선수 거예요. 지금 붉은색으로 미니맵 표시가 됩니다.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예. 아 장정해설이 미니맵에 밝아요. 네. 예, 지금 찍어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맞습니다. 유닛상에서는 예, 붉은색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노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원통 아닌데요. 그렇죠. 예, 곰은 진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네. 그리고 투크리트 가고 이릅니까? 경험치 스틸에 예, 경험치 스틸도 했고 뭐 르노와 저 빼서 가져가는데도 성공했고. 저 지역에 루노브아처까지 만약에 언데드가 먹었다면 네. 지금의 서로 간의 그 본진 간의 대각선상 거리를 완전히 언데드가 시야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정말 이후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였는데 여기도 내주면 정말 중앙에서 언데드가 거의 다 보여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루노브아처 야 양쪽 다 가져가겠는데요. 절대 안 남기고 예. 저는 헌트리스 하나가 샘에 있는 크립을 뽑은 예. 거죠. 데스트라이트만 계속 때리네요. 2레벨 안 됐기 때문에 언올리얼에 안 찍혔고 헌트리스 하나는 보초를 세워놓고 예, 보초죠. 망을 본다는 표현도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장영석 선수는 슬슬 뭔가 다른 유닛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중앙쪽 크립들이 아주 반응이 좋아요. 데스트라이트 아찔합니다. 하나 붙여놓으니까 10% 체력 50이라서 계속 도망가야 됩니다. 싸워도 못 이기죠, 지금. 네, 역시 장용석 선수. 각오일 조금 더 모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각오일 체제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보여줘도 상관없다 이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요. 예상을 하더라도 지금 넷 데리고 왔으면 헌트 잡는 건데. 럼이! 야, 조금 1레벨이라고는 하지만 저 네. 데스라이트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각오일 갖춰지는 타이밍도 늦고 이후에 뭐 상대방의 유닛을 제압했다고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크립들을 사냥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치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리오스에서 앞으로 벌어질 경기 양상 네. 장기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반에 1라운드는 장우성 선수가 압도하는 모습이에요. 뭐 사냥 경쟁이나 네. 멀티도 지금 하나 틀이 완성됐고 또 하나 시도하고 있죠. 이 멀티 욕심 낼 만한 맵 일리오스 초이에서 장우성 선수 지금 더블 멀티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골만으로 따로 사냥 앞마당 멀티죠. 이후에는 그 노재욱 선수도 멀티 따라가는 선택을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본진 뭐 트리 오브 라이프 업그레이드 트리 오브 라이프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황이면 예. 이건 멀티를 했겠구나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찰을 못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리오스 2에서는 나이테프가 멀티 가져가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예상할 수 있다면 지금은 조금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아콜라이트 가는 게 낫죠. 가서 그렇죠? 사냥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또 이 멀티를 원활하게 하고 또 빠른 사냥 좋습니다. 헌트리스와 그리고 아처의 조합으로 비스트마스터는 또 다른 지역을 사냥하기 위해서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야, 이 플레이 좋은데요. 경험이 보이죠, 확실히 장우성 선수의 현재까지 6적인 아주 부드러운 경기 운영 좋습니다. 장명석 선수 그러나 노재욱 선수도 말이에요. 일단 뭐 초반에 약간 좀 불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또 극복해 나가는 움직임을 펼칠 것이고 충분히 거리가 있는 만큼 또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뭐 어떤 그 문구는 말았다나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각오를 좀 모였고요. 너무 안전 제일주의로 사냥하려다가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아니. 숨었어요, 뒤에. 숨어 있는 거. 나 때리지 마, 이러면서. 예. 많이 아팠나 봅니다. 예. 각오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하네요. 예, 프로텍터 두기. 자, 방어가 확실하게 되면은 또 그걸 파괴하기가 힘들고. 워 유닛들만 갖춰놓은 이후에는. 예. 바로 업그레이드 쭉쭉 들어가면서 스카이 나엘, 히포그리프 키메라. 이것을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가고일이 뭐 물론 맵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레드맵에서는 가고일 세저 언데드가 가고일 라오스 한 6개 7개 될 때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고 게다가 쭉 만났습니다. 원영웅 데스나이트 원영웅이기 때문에 아처를 잡아내기가 껄끄럽긴 한데 지금 예. 비스트마스터가 합류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스트마스터가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싸워본 겁니다. 노재욱 선수가. 자, 합류되자마자 바로 빼는 판을 줬죠. 장영수 선수가 멀티 두 개 동시에 한다고 지금은 자원의 피해를, 유닛의 생산을 좀 참은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데 그래도 유닛 싸움이 안 밀려거든요. 지금 킬비스트 때문에. 그렇죠. 킬비스트랑 가고일이 그 맞싸움을 하면 언제나 손해보는 건 가고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한 부대와 뭐 3레 킬비스트 둘이 싸워도 손해는 가고일이 봐요. 컨트롤 안 해주면 전멸이죠 가고일이. 그렇죠. 네, 3스킬 킬비스트는 스플래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뭐 패치가 있으면 패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네, 자 중앙 쪽입니다. 판타로 헤어스 쭉. 데스나이트 지금 따라다니는 플레이 괜찮아요. 예, 레벨 3 정도면은 소중반 레벨 2 꽤 높은 편이고 아예 경험치 스킬을 위해서 노려봅니다. 왔다 갔다 날리고 아이템도 빼놨어요. 성공. 메달리온 오브 커리지죠. 힘과 지능을 플러스 4 시켜주는 데스나이트에게는 굉장히 좋죠. 원형 시대인데 말입니다. 코일도 많이 쓸 수 있고 이러면서 리치가 오는데 추가됩니다. 아 여기서 아처 좀 잡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네요. 예, 그 선택. 아 그런데 그레이트 힐링 포션이 있는데 빗마 잡는 건 지금 힘들죠. 네. 이러면서 자 여기 막 막다른 길은 아닙니다. 아 깜짝 놀랐어. 가고일이 선택하는 선수는 별로 없어서. 예, 저 길은 참 진짜 그동안 소외된 길이었어요. 예, 처음으로 개척이 되네요. 막다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가고일이 그러면 재미를 좀 많이 봤나요? 자 가고일이 움직임 볼까요? 따로따로 행동을 하는 거. 지금 잡아주셨으면 자 영웅들도 갑니다. 예, 본진보다는 지금 멀티하고 있는 지역을 타격을 줘야 되는데 노재욱 선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본진 쪽 여기 어차피 도망가야 되거든요. 자 또 이제 늑대가 울자마자 바로 하이드. 자 여기서 또 이득 좀 보겠는데요. 봐야겠죠.
봐야겠죠. 자, 비스마스는 또 그래도 필링 포지션이 있습니다. 노재우 선수의 역시 강점은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컨트롤에 여유가 보여요, 이 선수는.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장영석의 하이드는 대단하죠. 이거는 못 들어, 못 들어야 되는데요. 가고일과 투영이 치면 빨리 깨지긴 하는데 야, 이거 돌아가다가는 글쎄요. 이거 그냥 포탈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얘 뚫었어요. 야. 순간. 이야, 노재우. 이야, 이거 갈 것 같다라는 액션을 취하고. 예. 노재욱이 누구니까 클래시절부터 영원킬의 황제인데. 야, 진짜. 네. 그때 그 루시퍼 리턴인데요, 이거는. 이러면 비망 없기 때문에 아처가 순간적으로 이동을 못해서 지금 멀티 치면 멀티 깨집니다. 포탈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자, 본진 가고 나서 뭐 멀티 있을 거라는 건 뻔할 건자. 그래도 두 개는 가고일이 컨트롤하면 전혀 피해 안 보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멀티 보내요. 비마가 몇 랩이었습니까? 한 4랩 정도 4랩이었죠. 됐는데 예. 시간 꽤 걸립니다. 자, 비스트 마스터가 부재 중입니다. 이때 뭘까요? 셰퍼! 빠르게! 쉽고 빠르게! 조금 돈이 들지만. 근데 봤거든요, 이거를. 필사적 헌트리스 쫓아오는데 발이 네. 빨라요, 헌트리스는. 아, 대응해야겠어요. 대응해야겠어요. 이거 깨진 거 못 맞겠네요. 데스네이트가 먼저 나가, 가고일이 먼저 자, 가네요. 가고일이 앞쪽에서 윈, 그리고 셰퍼 출동! 이거 오! 자신의 세퍼가! 이런 실수를! 야, 이거 노재호! 예, 자신의 세퍼가, 자신의 두 번째 세퍼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면서, 그냥 팔 세퍼가 제대로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지금 실수! 세퍼는 시간차를 두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비만 없으면, 아처가 맞네요. 이거 어떻게 막히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얘 막혔습니다. 아처 많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그 장영석 선수가 다시 분위기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셰퍼의 실수 크네요. 와, 참 역시 유리할 때일수록 방심해서는 안 되고 더 침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름대로 시간차를 두고 갔는데 너무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죠? 예. 김종현 선수. 뭐가 뭐예요? 저 가고일 저 피 조금밖에 없는 거 봐! 저거 주 잡을 수 있는 건데 라면서 아까워하는 것 같죠? 자, 비스트마스터 살아나고요. 그동안 피해 입은 게 없습니다. 예, 뭐 헌트리스 하나 정도 뭐 있으면 약간 그렇긴 하지만 멀티가 깨진 것도 아니고 뭐 프로텍터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상대는 세퍼 써서 그냥 상대방에게 리뉴를 강요한 것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경기의 흐름은 노재우 선수가 많이 가져가는가 싶더니 이제부터는 다시 거의 원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테프 멀티 두 개, 네. 언데드 멀티 하나. 그렇지만 언데드가 영웅 레벨은 그리고 영웅 보유 상황은 더 좋고. 네. 자, 비스마스터와 합류. 지금 마켓에서 엘러리 앞으로 산 것 같죠? 네. 그리고 인사이트 파이프랑 두 개 샀습니다. 오라준 아이템으로. 이쪽에 세 쪽 한 번에 만납니다. 이거는 가고일 가면 나오세요. 죽어요, 전멸이에요. 가고일 이거 왜 가나요? 왜 절대 가면 안 돼요. 와! 잘못해요! 이야, 접근하기가 싫은데요? 반지의 제왕의 그 공성전에서 날아간 화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처가 예. 피어싱 영웅이 아니죠. 예. 피어싱 유닛치고는 영웅을 상당히 잘 잡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괜찮은 편이고 연사력이 좋아서요. 자, 힐링 죽입니다. 그리고 판더렌 브루마스터 선택 예. 세컨 효로. 세컨 영웅 판더렌 브루마스터와 가장 효율적이죠. 그렇죠. 가고일 상대로는. 드럭스네이드와 예, 브레스 오브 파이어. 노재우 선수 이러면은 가고일 체제 고수에서는 결과적으로 유닛 싸움을 못 이깁니다. 자, 이번에는 두 영웅과 함께 가는 나이트 앞에의 유닛입니다. 꽤 많아요, 그 수. 별로 써도 큰 이득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이번엔 쫓아가는 상. 야, 이거 드로크네이지 맞아요, 맞아요! 맞았어요! 이거 쓸데없이 한 줄 잡히나요? 지영이 도와주네요. 예. 잡혔어요, 또 한. 쫓아가는데요, 지금합니다. 그냥 이러면서 아무리 키밀 압박이 있어도 글쎄요. 기상군을 좀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터니티 효과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아처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처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후에, 예. 완벽하게 뭐, 안티 에어로 가는 것 같고요, 윈드 주는 거 보면. 2럭. 공격력 2단계, 3단계. 예. 과거의 업그레이드는 어떤가요? 데스나이트 레벨 5.
하고일은 이영어. 뭐 저건 일반적으로 언데드 가고 있을 때 저렇게 하고요. 역시 이제부터는 코이쇼, 예, 네. 코이쇼 타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보이면 일단 뭐 하나씩 커트 당하는 건 마켓이 있으니까 마켓 가서 뭐 에너지 펜던트 같은 거 사들고 다니면 좋죠. 예. 언데드다운. 저는 마켓 있는 면에서는 꼭 합니다. 정말 무섭죠? 자, 장윤석 선수 이제 아처 이후에 윈드가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고요. 프로 멀티가 많다는 거고 지금은 확실히 노재욱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힘싸움하기가 전면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코일로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과거일로 치고 빠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다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윤석 선수의 그 근간을 흔들어 놓는 플레이는 안 되기 때문에 자원력을 바탕으로 뭐 이후에 업그레이드 차이와 테크 차이로 나이테스터 유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뭐 명품을 만든다 뭐 이런 광고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승패를 갈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치 책이 나온 거는 대단히 좋은데요. 좋고요. 이거는 참 그 세퍼가 자폭을 제대로 했으면 그렇죠. 그때 네이처스 블래싱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었을 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멀티가 깨졌으면 경기가 지금 멀티 하나만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면 모르는 거였는데 장영수 선수 지금 파이어 킵인데 그러나 멀티 쪽 견제를 해야 줍니다. 네. 방을 위해 다음 포탈 선택. 방어가 아니라 본진 쪽으로 들어가네요. 아, 멀티 하나 그냥 버리나요? 이거는 예, 실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글쎄요, 충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포탈을 더블클릭하거나 뭐 시작키를 두 번 누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렇죠. 예, 실수였던 거 아니에요? 아, 실수였어요. 다시 타는 거 보면요. 자, 시간은 예, 실수일 수도 있겠고 예. 또 이제 본진 지역 가서 문을 마시고 예, 뭐 아이템 다시 한번 갖추고 이렇게 올 생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자니까요. 예. 자원이 좀 많으니까 뭐 포탈 이거는 예, 큰데요. 스킬쇼를 해줘야죠. 딱 모여있으니까. 자, 언더비 가보일과 영웅들의 치콕 빠지게 잡죠. 앞문엔 영웅, 뒷문엔 가보일. 브레스 오브 파이어 써야죠. 브레스 오브 파이어. 자, 지키고 있는데요. 아처는 원샷 원킬. 야, 이 노재욱 선수 컨트롤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완전 예, 가득. 기마라도 조심해라 이겁니다. 포탈이 없습니다. 포탈이 없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해서 뭐 드렁큰 에이즈 쓰기 위해서 뭐 아무리 그래도 언더가 어려움이 아나가 무한이 아니거든요. 자, 나무 위쪽에 가볼 진영. 기마만 노립니다. 기마만 노려요. 이러면 차라리 비만은 지금 텔레포테이션으로 본진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다크리처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비스마터! 겉으로 싸운 비스마터 노립니다. 지금 들어가면 비스마터! 그러나, 예, 누적 포션 기본. 데스나이트만 때려야죠. 데스나이트만 때려도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는 데스 포션 있고. 그러나 비스마터 나온다. 동시에. 야, 과거일이 틀공격! 과거일이 따라가 버렸어요, 포탈을. 이야. 노재욱? 예. 괜찮아요. 네. 광고를 안 봤으면 저 트리 파괴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노재욱 선수가 예. 컨트롤러입니다. 오정기 선수류 그 시기 컨트롤러 언데드인데 예. 프로듀스론 들어와서는 그다지 그 클래식 기절만큼의 그 냄위를 못 걸치는 이유가 프로듀스론 이후에서는 운영이 조금 더 강조가 되면서 그 운영법에서 이제 다른 플레이어가 약간 뒤지는 게 아니냐는 평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은 컨트롤에 대해서 운영도 조금 예, 노련미와 그 세련됨이 보이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1승 차지하고 예. 있는, 노재욱 선수. 그래도, 예, 네. 지금은 이제, 언더디가 멀티 하나 정도는 추가해줄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득 많이 보고 있으면 상대방의 멀티를 어떻게든 파괴시켜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 이거. 네, 언더디가 멀티 할 만한 자리를 장우선 선수가 미리. 스톰프! 드렁큰 에이지 효과를 없애버리죠. 그렇죠. 싸웁니까? 싸웁니까? 비화가 없는데! 패드 블라스터는 보이면! 바로! 전사죠. 개념성까지. 그러면 이 아처와 탈론들은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기는 한데 원군인데요. 이거 완전히 원군인데요.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언제도 영웅들 앞에 되나 말로 경험치죠. 지금은 각오일은 나설 때가 아니고 영웅 스킬만으로 잡아야죠. 야, 그래도 아처 진짜 물량으로 극복을 해버리나요? 와, 이 작은 그녀들이. 근데 가구레스도 너무 많습니다. 야, 오늘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네요. 진짜 많이 나오네. 먹고 노바! 라이트. 중요해요.
저 멀리까지 저 만화포션 배달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와! 지금! 와. 시체 누운 거 보였습니까? 지금 캐리 현수원과 노바로. 그렇죠. 예. 그렇죠. 누군가요? 예. 아, 이거 보이면 바로 경험치, 아처들. 자, 이거! 살인의 장면! 보이결! 원샷! 야, 들어갔어요! 자, 됐어, 됐어, 됐어! 어! 와, 젊어! 그런데. 기막히네요. 확실히 유닛의 이득, 그리고 영웅의 레벨을 착착 잘 어울리고 있는 쪽은 노정 선수. 노정 선수. 장용석 선수 뭔가 꼬인다라는 표정이에요. 네. 그런데 장용석 선수 지금은 뚝심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 무슨. 뚝심이에요. 그, 뭐랄까요. 유심맵인데, 장용석 선수가 그 적이고요. 네. 노정 선수가 주인공으로 그 뚫고 나가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땅은 전체적인 판은 장욱 선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영웅 레벨이나 이런 게 노정 선수가 확실히 앞섭니다. 그러나 글쎄요. 멀티가 지금 3개거든요. 장영석 선수 멀티 3개죠. 네, 노정 분명히 멀티 하나도 필요해요. 그렇죠. 멀티 하나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영웅 자꾸 유닛 잡고 있으면 멀티 따라가야지. 멀티 따라갈 생각 안 하면 집니다. 지금 저 트리가 하나 짓고 있는 것까지 완성되면 장욱 선수 트리가 5개예요. 멀티. 대단하네요. 네, 그야말로 멀티 나이트 F 일루스트에서 네, 초확장 나일. 노재욱 선수가 믿을 건 영웅 레벨인데 확실히 믿을만 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영웅 레벨이긴 하거든요. 네. 자. 자, 아 그런데 이런 영웅들이 뜨기 시작하면 정면전인가요? 정면전인가요? 아 이거 아초. 스킬이 진짜 무섭긴 하거든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미스트마스터 레벨 5. 자, 아처들이 쓰러지면서 그러나 소용없다. 그러나 소용없다네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데스나이트 레벨 6. 이런 멀티는 버려야겠네요. 초 한 번씩 해야겠어요. 야, 지금도 비스마스터 진짜 거의 아트부탈이었거든요. 예. 이 지역의 의미는 큽니다. 여기 멀티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자기가 자원 캐는 것도 있지만 노재욱의 추가 멀티를 한다면 여기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미리 막아놓는 포석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정 선수가 저 지역을 멀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판이 크게 짜지는 거죠. 다시 지키러 가나요? 어? 야, 저걸 근데 이병력으로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여기서 포탈 타고, 포탈 예. 타고 다시 한번 또 위험하는 골진으로 간다 이겁니다. 와, 부자나의 세상에 부러울 게 없네요. 이 포탈 라인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노재욱도 좋고 유자나엘이긴 하네요. 포탈 그렇게 막 사고 하는데도 지금 뭐 자원 천 정도 됐어. 노재욱 선수도 지금은 멀티 있는 언데드는 기본적으로 사정적인 멀티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노재욱 선수 또 하나의 멀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 경기는 참 물량전이면서 장기전인데 지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장용석과 노재욱이 때문이 아닐까. 야, 진짜 그 예전에 김동현 선수 말씀하신 그 깡패 있지 않습니까? 언더드 영웅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야, 이거는 완전. 도발이죠. 도발이에요. 네. 이거는 뭐, 흥분 좀 해라, 라는 거고, 장용석 여기에서 또 흥분되면, 흥분하면, 경기 또 그르칠 수 있습니다. 주미 마스크산 데스나이트. 영웅 레벨이 너무 높네요. 예. 652. 핸더렌 자, 이거 괜히 이거 지나가다가 보이면 전사입니다. 보이면 영웅 네. 한 번씩만 맞아도 HP 엄청나게 깎이고 팬들의 그러나 두 명의 아처 두 마리의 아처를 이건 지금 영웅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 비마! 비스마스터! 비마! 비스마스터 위험합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참. 야 지금 노재욱 선수의 영웅도 다니는 길에 이것도 보이면 안 돼요. 노재욱 선수 악마 영웅은 바로 나다. 비스마스터 전사! 와 김수욱이 들어가서 전사를 시켜버립니다. 노재욱! 노재욱! 야, 그런데 드레드로드 잡아내서 성공했죠, 지금은? 자, 드레드로드 네. 전사를 하고요. 지금은 드레드로드가 레벨업이 더 되는 편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렇죠! 히포 싸움이 되기 자, 때문에. 히포, 히포. 가골 숫자가 히포. 많긴 합니다, 많긴 합니다만. 자, 가골이 히포 밀고 들어갔죠. 와, 이거 뭐? 야, 지금은 가골이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예. 그, 히포그리프 숫자보다 많았는데 뒷지역에서 백업해주는 아처의 그, 존재 때문에 일단 빠진 겁니다. 노재욱 선수 멀티 해야 돼요. 멀티 해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멀티 네. 하나 더 하면서 뭐 여차하면 지금 병력 본상은 괜찮고 상대방 영웅 그렇게 잡아냈으니까 멀티 하나 더
뭐 욕심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헌티드 골드마인 자체가 비싼 건 또 아니거든요. 일단 좀 유리할 때 보험을 좀 이것저것 들어놓는 게 또 좋은 예, 땅이에요. 이 펜터렌과 아처들은 또 풍전등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가죠. 2인조. 노 제목 오늘 뭐 경기 좋습니다. MNU. 펜더렌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부하들이 죽고 있는 거 보는데 도망가야 되는 펜더. 영웅으로서 이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싸워주나요? 근데 지금 용감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야, 저 2인조 누가 막나. 아, 진짜 언데드 영웅들 무섭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싶을 정도로. 데스라이트 데스라이트. 야, 한 번 더 뒤에서 미는데요. 결국 그럼 장영석 선수 막다른 곤혹까지 왔습니다. 막다른 곤혹이에요. 막다른 네. 지금이 최대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웅이 하나도 없고. 아, 저는 보이는 이들 앞에서 녹아버리고. 노재욱 선수. 돈이 많다면 글쎄요. 드라이어드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아, 그 선택을 하기까지 또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네. 노재욱 선수 이번 일로 드라이어드가 네. 멀티넌들 때 가골 수가 80까지 가고 그러면 왠지 드라이어드 가기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어버기 때문에. 보이면 한 방에 그냥 1.4 한 방에 하나씩 죽기 때문에. 예. 뭐 일리오스가 지형이 복잡해서 투몹 리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데스랜드 K를 찍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찍었어. 실수로 안 찍었는데 찍겠다. 예. 혹은 찍었는데 그게 실수로 찍은 거라서 안 찍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 3 스킬은 기본일 거고. 예. 다크 아머 올리긴 좀 그렇거든요. 예, 다크리처 3 스킬 아니면 다크리처 2 네. 스킬에 데스. 뭐 앞으로 히포 싸움이 일어난다면 가고일에 프로스트 아머 걸어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앞 지역에요. 그렇죠. 자, 장용석의 극복기. 쉬어 보이진 않습니다. 시간을 또 주면 안 되는 게 그래도 멀티 두 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장용석 선수는 이제 슬슬 뒷심이 떨어질 때가 왔어요. 이거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 자, 이곳에서의 저들은 카운터가 네.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펜더 없으면은 가고일이 힘을 거의 100%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터니티가 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 그냥 들어가 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는 상황이고요. 아, 멀티로 갑니다. 이것도 판단 좋죠. 자, 언데드 데스나이트 리치 참. 야. 오. 너무 무섭네요. 예. 근데 이거는 노재혁 선수가 잘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런 예. 초합장 나이트 F에 언데드 그냥 무너지는 모습 많이 예. 보였는데 영웅만 잡아주고 그런 식의 운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 만남자 만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역시 데스나이트 레벨 7. 자, 비스마서 노려요. 노재혁 비스마서 노립니다. 야. 비스마스터, 비스마스터 또 순식간에 전사. 야, 비스마스터 전사. 선정이 이제 여기서 일어날 수 예, 있을까요? 선정이 이후에 진짜 악마 영웅 상견 즉사입니다 오늘. 진짜 깔끔합니다 노재. 예. 제 아무리 장용석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야, 역전을 하고 있네요. 공포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멀티 지금. 야. 얼마나 경기하는 게 즐거울까요? 노신욱 선수 입장에서 말입니다. 예, 역시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예, 언데드 영웅 선택이 이제 데스나이트 리치 그 두 영웅까지 선택이 됐고 가고일 선택했을 땐 네. 아처는 힘들다. 아처로는 힘들다. 역시 그런 예, 결론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 유닛 간의 상성 이론으로는 예. 가고일 아처를 절대 못 이기는데 언제 영웅들이 네. 스킬로 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야. 장용석 뒤지기 노재욱의 무서운데요. 패승. 예. 패승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노재욱 선수 그 최고의 언데드 컨트롤러라고 장경 회사께서도 평가를 해주셨듯이 이번 경기를 보면서 노재욱 선수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용석 선수 안타까워요. 어디서부터인가 조금 꼬이기 시작하더니 계속 좀 밀리는 입장이 되었고 결국은 언데드의 영웅 레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2대1의 스코어로 라스가 앞섭니다. 야. 이 또 일리오스2에서의 명경기를 우리는 또 봤네요. 네. 네 일리오스2라는 맵을 양 선수 모두 다 잘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골자는 같대 전술적인 운영에서 노재욱의 전술이 많이 빛났죠. 보이면은 일단 그 이론적으로는 언데드 영웅의 스킬 콤보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무섭습니다만 그래도 영웅만 그 뛰어들어와서 영웅만 잡아내고 이런 플레이 하는 거는 실질상 해보라면 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상대 병력이 뭐 하이 업기까지 가고 병력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가고일은 적절하게 치고빠지게 잘해주면서 멀티를 허용해버렸습니다만 그런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나이테프가 돈이 많아도 결국 그 돈 쓸 데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느냐로 요정 선수는 잘 알고 있는 언데드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따라주는 부수적인 그 컨트롤 예, 대단하죠. 뭐 노바와 코이를 거의 쿨타임 될 때마다 제깍제깍 써주면서 영웅들을 계속 잡아내고 이러면 자기 영웅 레벨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아처를 선택한 장호 선수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고요. 뭐 네. 글쎄요. 드라이어드가 아쉬운 한판이긴 했습니다만 드라이어드 갔더라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게 멀티 빨리 먹은 언데드의 운영이기 때문에 예, 네, 뭐 놀랍습니다. 만약에 워크래프트가 그 네. 인구수 100 제한이 아니라 200 제한이었던 이건 무조건 장호석이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100 제한에 묶여 있고 그 100을 채웠을 때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영웅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영웅이 가지고 있는 레벨의 업킵의 그 제한을 노재욱이 관리를 잘했다라고 네. 표현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노재욱 선수의 승리로 2-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라스트 클랜이 앞서고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거 개인적인 영광이죠. 노재욱 선수 또 한 번에 올킬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CTV3 패자도 준결승에 나서는 에스티클랜의 대장이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